손흥민이 토트넘이 빅매치를 치를 때면 가장 자주 빛이 나는 선수다. Yes, the may have to be once more. 그리고 여기 콕 찍었죠. 케인이 리그에서 활약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한번더 빅매치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 통산 15번째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밤 12시 반에 킥오프를 하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죠.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이번에는 아스날의 일본인 수비수까지 있어서 우리에게는 미니 한일전의 의미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제대로 된 유럽 클럽 한일전이 아닐까. 요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북런던 더비. 예로부터 영국에서도 가장 핫한 더비 매치 중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896년부터 맞대결을 펼쳤으니까 역사도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 외에도 정말 긴 역사만큼이나 쌓이고 쌓인 어떤 적대감도 큰 그런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맞대결에만 집중해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성적에서는 아스날이 83승 53무 66패로 크게 앞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벵거 감독 시절 아스날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했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토트넘이 훨씬 강한데요. 지난 3월 14일 아스날이 홈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 19분에 부상으로 나간 뒤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거둔 승리가 아스날한테는 무려 6경기 만에 북런던 더비 승리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기세에서는 아스날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역대 북런던 더비 성적은 준수한 편입니다. 14번 출전해서 3골 4도움 그리고 5승 5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원더골 여러분 기억하시는 중거리수 원더골도 이 북런던 더비에서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근데 아니 5승 5무 4패면은 그렇게 준수한 게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교체로 출전했던 경기들을 빼고 그러니까 선발로 뛴 시합들만 따지면 5승 3무 2패고요. 지난번에 19분 만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19분밖에 안 뛰었던 역전패 당했던 경기까지 빼면 5승 3무 1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뛴 경기의 어떤 전적을 따지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에서 넣은 골도 모두 선발 출전 경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선발 출전하게 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맹활약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만은 아닙니다. 현지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손흥민을 콕 찍어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좀 일부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폴 머슨이라고 잉글랜드 국대 출신의 아스날에서만 12년을 뛴 레전드 미드필더입니다. 이분이 북런던 더비 양팀 컴바인 베스트 11, 그러니까 양팀 합쳐서 11명을 뽑는 이 어떤 기획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 칭찬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얘기가 나온 거냐면 구영민에서 아스날 레전드 폴 머슨 그리고 토트넘 레전드는 아니고 그냥 토트넘 출신인 이 오하라 이 두 사람한테 양팀 합쳐서 베스트 11을 뽑아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뽑게 되는지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어떤 그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일단 요 11은 아스날 딱 3명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토트넘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워낙 아스날보다 좋은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약간 저는 네, 약간 일부 포지션은 약간 좀 공감이 좀 안 가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뽑는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을 이제 극찬을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Son is just a phenomenal player. 예, 이건 경이롭다, 환상적이다. 아무튼 극찬의 표현이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Scratch my head. 나는 어리둥절하다, 의아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스날 레전드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쭉 나열합니다. 손흥민은 팀플레이어고 works his socks off. 예, 이 표현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죠.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극한의 표현인 건데 그리고 give everything in every game. 예, 그리고 골도 넣고 뭐 공이 있건 없건 늘 뛰어다니고 정말 뭐 좋은 표현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할 정도로 내 눈에는 최고의 선수다. 이런 얘기를 폴 머슨 레전드, 아스날 레전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아래 보면 오하라 씨 역시도 뭐 손흥민은 공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선수다. 뭐 강하고 스트롱하고 뭐 키도 크고 공중전에 능하다. 공중전에 능한가?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호평을 하긴 했는데 일단 표현에서 폴 머슨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폴 몬슨 이 사람은 아스날 레전드란 말이죠. 아스날 선수들, 그러니까 아스날 팀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 기획기사에 이제 이름을 올린 건데 여기서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아스날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다는 게. 와 진짜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 뛰고 골도 넣고 하는 게 전 아직도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북런던 더비를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데 아스날 레전드한테서 극찬을 받는 광경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묘합니다. 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에는 영국의 권위지죠. 텔레그라프의 기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번 북런던 더비 프리뷰 기사에 베팅 예측을 승부 예측을 하면서 아예 손흥민 선수 단락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Rise to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게 수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번 기회에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손흥민의 날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의 날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손흥민 활약이 돋보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여기 나오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이 빅매치를 치를 때면 가장 자주 빛이 나는 선수다. So often shining light in big matches. 네, 그 빅매치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빅매치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현지에서도 이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may have to be once more. 그리고 여기 콕 찍었죠. 케인이 리그에서 활약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한 번 더 빅매치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케인이 북런던 더비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최근 활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손흥민의 활약에 토트넘이 의존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왜 손흥민이 빅매치 플레이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또 첨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격수 손흥민 선수 얘기죠. 네, 위협적인 선수이며 맨시티와 와포드를 꺾은 경기에서도 유일한 골들을 터뜨렸다. 네,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골뿐만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준 게 올 시즌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니까요. 그리고 아스날은 지난 두 차례 리그 경기 노리치전과 번리전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손흥민 특유의 공격 스타일이 아스날 수비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합을 앞둔 두 팀 최근 상황은 다소 엇갈립니다. 아스날은 승격팀 브렌트포드에게 완패, 첼시 맨시티에게 연달아 참패를 하면서 꼴찌까지 떨어진 상태로 굉장히 힘들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만 AMH 주간이 끝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MH 주간 이전에는 3경기 무득점 3연패, AMH 주간 이후에는 2경기 무실점 2연승. 물론 최근에 만난 상대 팀들이 뭐 노리치하고 번리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만났던 팀들과는 좀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만큼은 확연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맨시티전 때 슈팅 1개 때렸던 팀인데요. 최근 2경기에서는 도합 43개나 슈팅을 때렸습니다. 의욕적인 모습, 확실히 좀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스날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은 데에는 수비진 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주전 골키퍼를 레노에서 램스데일로 바꿨고요. 수비 구성도 포백 체제로, 그러니까 측면은 왼쪽에서 수비에서는 유일하게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티어니 선수를 남겨놓고 중앙에 벤 화이트, 가브리엘 조합,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일본 국가대표 선수죠. 도미아스를 주전으로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포백 조합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기대를 모으는 게 바로 이 도미아스의 가세인데요.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이 도미아스를 오랫동안 노려왔잖아요. 근데 막판에 에메르송 로얄이 영입 가능하다는 걸 알고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에메르송 로얄을 데리고 오고 이제 아스날이 도미아스를 영입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때 상황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 선택이죠. 바르셀로나 소속의 브라질 국대 풀백하고 이탈리아에서 검증이 됐다지만 일본인 수비수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당연히 에메르송을 저라도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몇 경기 안 뛰긴 했습니다만 판단은 그래서 좀 이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도미아스가 에메르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북런던 라이벌 팀에서 오른쪽 주전 수비수감으로 영입이 된 건데요. 에메르송이 프리미어리그의 속도와 피지컬을 못 따라잡고 있는 것과 달리 도미아스는 아스날에서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양팀 컴바인 베스트 11에도 토트넘에 탄강가를 넣었잖아요. 에메르송 로얄 아예 언급도 안 됐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시합이 더 기대가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메르송과 어떤 도미아스의 어떤 비교 같은 거 덕분에 이번 북런던 더비는 제대로 된 한일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토트넘의 왼쪽 윙어인 손흥민 그리고 아스날의 오른쪽 수비수인 도미아스. 요즘 한일전이 AMH 잘 없기도 좀 한 상황인데 유럽파들까지 붙는 그런 한일전 한 지 꽤 오래됐죠. 도미아스가 국대에서는 또 요시다마야하고 센터백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국대에서는 사실 그 만약에 경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맞붙진 않을 것 같은데 클럽에서는 지금 위치상으로 딱 겹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제대로 맞붙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물론
그 누누 감독이 첼시전에서 손흥민을 톱에 넣고 케인을 레프트윙으로 내리는 약간 변칙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되는 그런 또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미아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마저 잘 막아낸다면 정말 아스날의 꿀영입이라는 평가가 계속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고전하는 경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 그리고 깨알 정보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남겨볼게요. 예, 현재 북런던 더비 최다 골 기록은 해리 케인 선수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네가 아니라 케인이에요. 케인은 최근에도 아스날 상대로는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이번 시합에서도 발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부디 이번 시합에는 카네 말고 케인이 꼭 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현재 북런던 더비 3골이거든요. 만일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북런던 더비 득점 탑10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경기, 주목할 점이 많은 시합 이번에도 입중계합니다. 내일 밤 24시, 네, 오랫밤 0시에 방송 켤게요. 폴리TV 라이브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unday night.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